히히컷. 전판에 안 나와서 죽은 카드가 있으면 다음판 1박에서 마중 나온다고 한다. 미처리. 왜 다 끝나고 나오는 건데? 미라손. 외세. 확실히 교훈이 쌓이고 있군. 1.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강화하고 흑우 부적 문화랑 정권 수양이 중요한 건데 걔네들은 다 강화됐네. 아이고, 되게 룬피가 나오네. 미라손까지 있어서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. 당장 앞에서 너무 위험해 보인다. 그리고 빨리 분화 강화 하긴 했네. 직접 했는가 보지. 광풍, 기도. 기도. 우복.
항상 앞에 엘리트에서 너무 위험한데. 뭐가 좀 나왔으면 좋겠네. 추월 1등상이지. 비행기보다는 이제 돈 있어서 잘 수 있으니까 쿠션으로 엘리트만 잡자. 존엄? 역시 먹을 거면 정신 소양이지. 아, 제발. 그래도 약화한 거로네. 큰일 날 뻔했다. 2주? 2주냐 격분이냐. 2주가 맞을 것 같긴 한데. 즉발 드로가 더 있어야 돼. 근데 이거 그리고 아직 1코 명상이 없네. 2초에 룸 피면 1코 명상 없어도 3마까지는 다 깰 것 같은데. 쓸모없는 교훈각은 와서 뭐하게. 상점 가봤자 뭣도 없는데. 엘리트나 잡을까? 엘리트가 희귀 높으니까. 가서 혼틈절. 아, 왜? 왜 또 개노삼? 분명 아까도 영체가 하나도 안 나와서 죽었던 것 같은데. 아니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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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신겜.
대단하군. 반복하죠. 치워마. 했다. 현실 지배. 아, 스롤라베. 나쁘진 않네. 나쁘진 않은데. 교훈 버려야 되나 이거? 1코명상 나오면 끝난 건데. 도넘? 아이고, 주판 나올 거였으면은 필요가 없었지. 아유, 주판 말로 하지. 아, 올 거였으면 연락하고 오지. 준비해놨을 건데. 강화 다 돼 있구나. 교훈 그냥 던질 걸. 이제 무에 필요한가? 필요 없을 것 같은데.
두 판 돌리면 되니까. 필요 확인하겠다. 근데 파 좀 애매하네. 이 길이 있어야 될 것 같다. 제 포션 무엇을 해야 할까? 휴식. 자식이 휴식을. 진짜 애매하네. 다행이다. 다행인가? 다행일걸? 도박집. 도박집까지 떴으면 다 된 것 같은데. 음양성까지 있으면 방어도도 안 모자라겠네. 주판 뜬 시점에서 이미 모자라진 않았겠지만. 모자람이 없는 왓츠. 대신수야. 켈리 하나 싸면 끝 아닌가? 제거 가방 이 더 나은가? 어차피 영 채워볼거면? 가방집. 가방집이면 소선의 필요한 카드 거의 다 뽑겠네. 힘 포션. 근데 상태 이상대로 온 턴은 어떻게 넘겨야 되지?
이거 보고 다 의미 없어진 것 같은데. 자, 다 그렇고 그런 거지. 작은 깎아 잡을 필요도 없겠네. 아, 소수. 좀 저리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네. 예의 없는 왓츠. 허허. 요봐. 허허. 대상 두 개로 돌아가니까 별 문제 없겠다. 심장전도. 역시 추월 바이오.
3639. 그지? 히히 카드 먹으려고 엘리트 잡았는데, 엘리트. 뭐 이상한 것만 주고.